형 이게 다야? 아무튼 고마워. 아, 오늘 순서는 제가 부터였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감동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.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프랑켄슈타인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성아 고마워. 잘한다. 89번의 공연이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.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공연이 바로 마지막 바로 전 공연 88번째 공연이었습니다. 이 공연을 끝으로 홍태 씨랑 우리 유진 씨 그리고 리사 씨 그리고 우리 민영이 희은이까지 저희는 이 공연이 마지막입니다. 한마디씩 들어봐야겠죠? 네, 옆에 있는 사랑하는 줄리아의 얘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처음 첫 공연부터 지금까지 정말 큰 사고 없이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공연에서 사랑을 받을려다 못 받고 받을려다 못 받고 다음 작품에서 좀 사랑 듬뿍 받는 역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민영이도 한마디 해야지. 어린 나이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. 다음은 여러분들 눈물을 쏙 빼주셨던 마지막이라고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. 예뻐요! 죄송합니다. 리라야 고마워. 예쁘게 만들어줘서. 아니다 진짜. 되게 이런 정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는 배우로서 굉장히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제 팔자에서 오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창작 뮤지컬이 이렇게 잘 돼서 정말 너무 감사 길어서 죄송해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10살 밑에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. 엘렌은 제 동생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생한테 지금은 여기 있는 없지만 동생 현민이한테 사랑한다고 꼭 한 번도 얘기는 못했지만 꼭 해주고 싶고요. 선배님들, 후배님들,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매회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지영 언니의 연출도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참고로 우리 유진 씨는 아까 얘기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울지 말고 우리 희은이 닮았니? 감사합니다. 뭐 청정 뮤지컬이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뭐가 힘든지 잘 모르시겠죠? 안개 속에 있는 게 가장 힘들어요. 그 결과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반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개 너머에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
목표가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. 근데 그 안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짙어지고 점점 더 저희를 옥죄어 오죠. 공연 첫날 그 안개가 거쳤습니다. 그 거쳐진 건 저희가 몸부림을 쳐서 거쳐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안개를 걷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안개가 다시는 못 오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꽉꽉 메워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저희는 부디 다시 프랑켄슈타인의 팀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끝까지 뜨거운 성원을 바라고요. 저녁 공연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것으로 막고 바로 전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들 여러분 진심으로